자, 취업 가능월수를 일단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에 사고가 나고 사망 일자는 2017년 3월 16일. 사고 한 일주일간 좀 치료 중에 사망한 것 같아요. 생년월일은 76년 12월 10일 생이고. 이 사람 취업 가능월수. 76년 12월 10일이니까 거기에 이게 지금 사고 날짜가 17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정년은 저기로 봤네요. 60세로 봤기 때문에 약관상 정년 60세. 지금 65세는 무조건 다. 그리고 사실은 특별히 예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약관이었어요. 60으로 더하면은 2036년 12월. 여기가 10일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뺀 거예요. 9일까지 해서 정년이 되고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직장을 못 나간다는 개념이니까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일자를 중심으로 2017년 3월 16일이니까 9에서 16을 뺄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개월수 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월별 라이프니치 교수나 또는 호프만 교수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 굳이 며칠 남았냐 열심히 짱구 굴려가면서 뺄 필요는 없고 9에서 16을 뺄수 없으니까 한 달을 빌려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개월이 됐어요? 11개월이 됐네요. 11개월에서 8개월을 뺐으니까, 아니, 3개월을 뺐으니까 8개월이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빌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한달 빌려간 거죠. 만약에 여기는 지금 현재 안 빌려왔습니다. 그대로 그냥 8개월 됐는데, 여기서 빌려오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산수인데, 여기서 1년을 빌려오면 여기로 12개월을 빌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가능월수는 이제 19년이니까 이거를 올 단위의 나이프니치 계수를 적용해야 되니까 곱하기 12, 나머지 8 하면은 236개월이더라. 요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취업 가능월수 계산 방법. 그 이제 취업 가능월수에 따르는 나이프니치 계수표를 적어주면 됩니다. 2019년 5월 1일이니까 이제는 약관상 정년 65세는 늘어난 케이스죠. 사망 일자는 5월 16일이고 생년월일은 76년생이었습니다. 그러면 76년 12월 10일생인데 한번 더 해볼까요? 65를 더하면 2041년 12월 9일까지 나오고 거기에서 빼준대. 마찬가지 여기서 9에서 16을 빼는데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냥 바로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여기가 11이 남는다. 11에서 5를 빼면 6이 남으니까 22년 6개월이 되겠더라. 22 곱하기 12 더하기 6을 하면 270개월이 즉 가능월수가 된다. 뭐 이거는 아주 쉽죠. 쉽죠. 군 복무 기간은 자, 요에 해군 입영 통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군 복무 기간인 23개월을 취업 가능월수라고 보자.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군 복무 기간은 유동적인 거잖아요. 바뀌는 거니까 그때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죠. 여기 나왔네요. 무슨 육군 20 이게 지금 18개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0년부터 이쪽이 전부 18개월로 바뀝니다. 해군은 두달더 하네요. 공군은 넉달더 하나요? 그렇게 되니 22개월. 요걸 감안해서 계산하라라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군인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군인일 때 다른 것 말고 정년이 이게 있어요. 정년이 세개 있어요. 나이 차면 군인 모두죠. 군인사법에 따르면 그다음에 임관 최초 임관일로부터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근속 정년. 그 다음에 계급에 따른 그 계급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세개 중에서 가장 빨리 온 것이 정년이다. 이렇게 빨리 온 것이 연령 정년, 근속 정년. 자, 볼까요?